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선배님들, 또 우리 동기들, 후배님들 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주님이 이 모임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임원회에서 우리 동문대회 날짜를 언제 정할까 이렇게 회의를 하던 중에 오늘이 적당하겠다 해서 정했는데, 그날 뉴스를 보니까 이 부처님 오신 날 대체 공휴일로 그렇게 지정이 됐다고 하는 뉴스를 그날 봤어요. 그래서 다른 날짜로 옮겨야 되나 고민도 좀 많이 했었는데, 오히려 오늘이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인천인데요. 인천에서 37분밖에 안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티맵으로 시간 계산을 해보니까 한 1시간 반 걸리려나, 이 출근 시간하고 겹쳐서 많이 차가 밀리겠다 고민했는데 37분이 나와요, 티맵에서. 그래서 이게 뭐가 잘못됐는가 생각해보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오늘이 대체 공휴일이라 차가 뻥 뚫리는 거예요. 37분 만에 이렇게 왔는데, 또 이렇게 많은 동문들이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적절하게 비도 내려서 밖에서 여러분 어디 나가서 놀지도 못하고 여기 이렇게 모시게 된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참 반갑고요. 오늘 또 우리 도림교회의 귀한 장소를 허락해 주신 우리 도림교회, 우리 또 정명철 우리 선배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선배님에게 뭘 부탁을 하면 거절하는 법이 없어요. 늘 이렇게 좋다고 이렇게 허락해 주시고, 그러면서 정작 본인은 무슨 자리를 맡으려고 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도 늘 좋아하고 존경하는 우리 선배님인데, 오늘도 이 귀한 장소를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공개해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가실 때는 귀한 선물을 또 아마 준비해 주신 줄로 압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도림교회와 우리 정명철 목사님, 우리 선배님, 우리 감사의 박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전우자우에 있는 우리 동문들과 서로 먼저 인사를 좀 나눌까요?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인사하는데 얼굴 표정은 전혀 안 반가워요. 이런 표정이네.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기가 지금 엄청 무섭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이 너무 무서워요. 지금 설교하기가 너무 무서워요. 다시 한번 좀 얼굴을 푸시고 진짜 반가운 표정으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성경 이야기는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었을 때 이 이집트로 내려가서 그 가뭄을 회피하려고 내려가는 도중에 이 이집트의 경계선상인 그랄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아라 라고 말씀했을 때, 도저히 순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순종해서 그 땅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비도 주시고 그래서 거부가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이삭의 이야기가 마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되었다, 여기서 이 이삭의 인생 스토리가 끝난다면 얼마나 이 해피엔딩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목회가 잘 돼서 한 큰 교회를 이루었다, 거기서 우리 인생 스토리가 마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인생 스토리는 항상 끝나지 않더라고요. 축복을 받았으면 거기서 이제 다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또 이삭의 순환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더 누리려면 많은 종들이 필요하겠죠. 그 재산, 거부가 된 그 재산을 잘 또 관리하려면 많은 종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많은 종들을 고용해서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그랄 지방에 이 이삭과 이삭의 가솔들이 내려와서 거부가 된 모습들을 그 지방의 사람들, 이 그랄 사람들,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 아비멜렉,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삭을 내쫓기로 작정합니다. 이삭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고민합니다. 이삭을 쫓아내고 죽이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그 중동지방에서 생명과도 같은 물줄기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물을 막아버리면 양떼가 많이 생겼어도 소떼가 많아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다 죽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와서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그 우물을 흙으로 막아버립니다. 이 아비멜렉이 와서 너가 우리보다 강성해졌으니까 이제는 이 땅을 떠나라 라고 위협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또 다른 아브라함 때 팠던 물이 나올 가능성이 큰 그 우물을 다시 팝니다. 그랄 골짜기에 가서 다시 우물을 팝니다. 거기서 또 우물이 샘솟듯 또 터져나옵니다. 거기서 마쳤으면 좋겠는데 또 그랄의 목자들이 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와서 이 그랄에서 거부가 되었으니 마음에 불편함이 생길 수 있겠다. 이해가 된다 생각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그 근처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거기서 또 물이 샘솟듯 터져나옵니다. 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를 도우시는구나 생각했는데 또다시 그랄 사람들이 와서 그 우물을 막아버립니다. 이 그랄 지방에서는 더 이상 우물을 파봐야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우물을 팔 힘도 없어집니다. 이삭 혼자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종들과 함께 우물을 파야 되기 때문에 이 종들도 지금 다 힘이 떨어졌어요. 다 지쳐 있습니다. 이삭도 지쳤습니다. 그렇지만 물이 없으면 양떼가 많아도 소용이 없고 소떼가 많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가축들 뿐만 아니라 종들은 다 떠나갈 것이고 그리고 가축을 더 이상 돌볼 가솔들이 없기 때문에 그동안 받았던 복은 물거품처럼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우물을 파야 되는데 우물을 파면 무엇합니까? 또다시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막아버리거나 빼앗아 버릴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빼앗기고 흙으로 막혀버린 우물을 보자니 자기의 목이 흙으로 막힌 느낌이 들어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백배의 수확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했는데 그 당시에 하나님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경험이 없으신가요? 어떤 목회를 할 때 열심히 개척을 해서 이제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래서 잘 됐는데 부흥했는데 어떤 일로 인해서 또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목회라고 하는 우물이 계속 막힌 적은 덮어진 적은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 이 아버지 아브라함이 파놓았던 우물 전에 물이 나왔던 우물을 팠지만 그랄 지방의 그 우물들을 팠을 때 쉽게 우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그 그랄 지방에서 물을 팔 때 그랄 사람들이 하도 와서 덮어버리니까 이제 이삭은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기로 작정합니다. 그곳에서 멀리 떨어진 가나안과 가까운 이제 그곳에 가서 이 광야에 가서 우물을 파기로 르호봇 광야로 가서 우물을 파기로 작정합니다. 여러분 광야에 가서 우물을 파면 되겠어요? 사막에 가서 우물을 파면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랄 사람들이 괴롭힌다고 해도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곳은 연수 신도시입니다. 제가 20년 전에 부임했을 때는 거기가 인천에서는 가장 물이 잘 나오는 곳이었습니다. 괜찮은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목회를 할 때 뭐 그냥 상식적으로만 목회를 해도 그냥 교인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다가 우리 연수 신도시 바로 옆에 송도 국제도시라는 도시가 생겼습니다. 그 송도 사는 사람들은요, 송도 신도시 그러면 굉장히 기분 나빠해요. 왜 우리가 신도시냐? 우리는 국제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뭐 아주 강남을 우습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별것도 없는데 그래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요즘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송도 국제도시는 영어와 한국어를 같이 쓰는 도시로 영어 공용 도시로 만들자 이런 캠페인을 벌여요. 자부심이 대단하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제 연수 신도시는 이제 한물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송도 국제도시라고 하는 곳에, 거기 보면은 그 호텔이 하나 있는데요. 그 호텔 주변으로 인천대역, 지하철 역사 근처인데, 거기에 이제 앞으로 GTX 기차역이 들어오고 해서 앞으로 가장 핫한 곳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신세계 백화점, 그리고 또 롯데 백화점, 또 이랜드에서 하는 몰, 이렇게 세 군데가, 이렇게 세 군데가 함께 이제 거기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 신세계 백화점 소유인 호텔 하나를 우리가 일부분을 임대를 해서 청년들을 위한 어떤 센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자유롭게 와서 거기서 낮에는 공부도 하고 커피를 자유롭게 마시게 하고, 또 아침 시간에는 거기서 잠깐 경건을 하고 아침 먹이고 또 출근시키고 또 학교로 보내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한 이유는 처음에는 이렇게 청년들을 위한 센터로 시작하지만은 앞으로 이 송도 국제도시가 물이 많이 터질 것임을 제가 예감을 하고 거기에 일단 거점을 잡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몇 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지역에 우물을 크게 하나 파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시도를, 교회를 하나 이제 개척을 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이 아주 신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송도 국제도시에는 이렇게 교회도 많고 예배당도 많은데 왜 이런 곳에 교회를 개척해야 됩니까? 저 시골이나 이런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해야 이게 건강한 교회가 건전한 교회 아닙니까? 교회가 기업도 아니고 왜 그렇게 합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말은 또 맞는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그렇게 하면서 한번 우물이 덮였어요. 그리고 또 시간이 또 지난 다음에 또 우리 여기 젊은 세대들을 위해서 특별히 요거는 요즘에는 혼자 사는 젊은이들이 많잖아요. 그 세대들을 위해서 교회를 하나 좀 만듭시다. 이렇게 했는데 또 뭐 이런 말 저런 말 말이 많아요. 그래서 또 한번 덮였어요. 여러 차례 우물이 덮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경질이 나가지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노호경 목사님한테는 미안한데 우리 노호경 목사님이 계시는 저 강화도에 저 산골에 교회를 하나 개척합시다. 거기 예배당을 짓고 거기다 합시다. 여러분 그게 말이 됩니까? 아무리 신경질이 나도 그렇지. 근데 지금 이 이삭이 그런 꼴이에요. 지금 이 그랄 지방에 물이 잘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제 비를 주셔가지고 물이 저장되어 있는 그 곳에 이제 물을 팔 때마다, 우물을 팔 때마다 물이 나왔어요.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자꾸 덮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이 그러면 저 르호봇 광야에 가서 우물을 파자 하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삭이 왜 그랬을까요? 이삭은 그 광야 지역에 가서 우물을 급한 이유가, 지금까지 내가 땅을 의지하고 환경을 의지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해보고 하나님을 믿어서 한번 그곳에 가서 우물을 파보자, 그렇게 결단한 것이죠. 정도는 아우성입니다. 아니 그랄 지방에서도 우물을 파도 물이 나오는 곳이 있고 나오지 않는 곳도 있는데 어떻게 이 부엘세바 근처 이 광야에 가서 우물을 파면 물이 나오느냐, 왜 우리만 고생시키겠느냐, 아우성입니다. 그랄 사람들은 그 소문을 듣고 비웃습니다. 그렇지, 그곳에 가서 우물을 파봐라. 그곳까지는 우리가 쫓아가지도 못하지만 물이 나올 리가 없다, 비웃습니다. 이삭은 그 부엘세바 이 광야에 가서 우물을 파요. 그런데 이삭의 생각은 뭐냐면 지금 내가 우물을 파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판다는 생각으로 지금 파는 것입니다. 내가 우물에서 물을 구하는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는 심정으로 우물을 팝니다. 이 르호봇이라고 하는 이 지리적 환경은 도저히 물이 나올 수도 없는 지역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그랄 지방보다 더 많은 물이 나올 수 있으리라 라고 하는 작은 믿음을 가지고 르호봇에 가서 우물을 팝니다. 우물이 아니라 우물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던 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물 하나 모아주지 못하겠습니까? 그 물줄기를 이삭이 파는 이 르호봇 광야의 그 땅으로 물줄기를 몰아주셔서, 그래서 우물을 팔 때마다 광야지만 물이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을 구하면서 우물을 파는 이삭을 보면서
계속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르호봇 광야에서 우물을 팔 때도 물이 터져나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고 늘 우리가 성도들에게 가르치죠. 환경을 넘어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우물을 파봐야 계속 빼앗기는 경험을 했지만 믿음이란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늘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을 파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물줄기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분이,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물이 아니라 우물 자체이신 하나님을 구하며 찾았던 이삭은 큰 복을 받지요.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때 물이 터져 나옵니다. 그곳이 광야이든 르호봇이든 어디든지. 그래서 이 우물 때문에 더 이상 고민하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파는 곳마다 우물이 나오니까 사람들이 와서 이삭에게 부탁합니다. 자기 마을에도 우물을 파달라고. 사람들이 부탁해서 이삭이 가서 우물을 파면 거기서도 물이 터져 나옵니다. 우물을 구하는 인생에서 우물 자체가 되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럴 사람들이 이삭을 비웃었습니다. 근데 더 이상 비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럴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와서 화해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들과 화해하고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주죠. 전에는 이삭의 집이 장례식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잔치집이 되어버렸습니다. 잔치를 베풀어서 그 사람들을 대우하고 대접합니다. 전에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는 다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목회하고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 자체를 찾아야 되는데 우물을 찾는 인생이 되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물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우물 자체가 되시는, 물줄기 자체도 바꾸어 주실 수 있는 나를 찾으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지금 한국교회는, 한국교회라고 하는 우물은 계속 좀 덮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덮어지고 또 여러 이유로 덮어지고 계속 그 우물이 막혀지고 있지만 다시 우물을 파되, 여러분, 우물을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물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파고 그 하나님을 찾는 우리 동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받았던 그 복,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잠언서에 있는 말씀처럼 대저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랬습니다. 우물이 일곱 번 막혀도 다시 일어나십시다. 다시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그리고 함께 찾으십시다. 여러분, 우물을 이삭 혼자 팠나요? 그렇지 않죠. 그 종들과 가사들과 함께 파지 않았습니까? 우리 동문들이 서로 함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자고 서로 격려함으로써 우물이 계속 막혀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는 우리 동문들, 우리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우물의 소망을 두는 자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물이 덮이고 우물이 막히고 우물을 빼앗기면 내 인생 끝나는 줄 알고 울고 불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지만 정작 우물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울며 기도한 적은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위대한 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자체를 구한 적이 없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이제는 바꾸기를 원합니다. 물질을 구하고 사업을 구하고 목회를 구하던 우리의 기도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깊이 몰랐던,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구하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를 구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 다시 일어나 우물 자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찾고 영원히 가라지 않는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을 찾는 우리 모든 동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